인사이드 피플은 올 한해 다양한 인물을 만나 그들의 진솔한 삶과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청소년에서 위안부 할머니까지 또 다양한 봉사단체와 묵묵히 일하는 개인 등 우리 이웃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차고 올라와서 말 못합니다. 안 묻는 게 낙세. 뉴스 인사이드를 만난 김복득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던 날. 벌써 2년 6개월 전입니다. 시간은 또 흘러갔지만 일본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꼭 받을 상 싶은데 자식 그렇지요. 그런데 저놈들이 참 독한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면 우째도 받을 끼고만은지. 호미꼬라는 일본 이름으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김복득 할머니가 원한 단 하나는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경남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연세는 98살. 그동안 할머니는 줄곧 병원에서 생활해왔습니다. 모습도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건강도 나빠진 할머니의 곁에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 모임의 대표 송도자 씨가 지킵니다. 손 한번 잡아봐. 이렇게. 손 잡아봐. 손가락 잡아봐. 힘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꾸 주물러줘야 돼, 어머니. 할머니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도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할머니께서 나 죽기 전에 일본한테 사죄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 사죄를 받는다면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훨훨 날아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며칠 뒤 약해진 면역력과 폐렴 증상으로 할머니는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는 위독한 상태가 됐습니다. 뉴스 인사이드는 병실 밖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 만났던 김복득 할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병이었던 알츠하이머와 관절염은 크게 악화했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지난번 만남보다 다소 회복됐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누워서 보내는 삶이지만 할머니는 분명한 목소리로 일본의 사과를 말합니다. 나는 잘못했다고 사죄만 하면 난 마음이 흐를 날아가 놓고 언제부터 너무 심해를 연하면 좋지. 사과만 하면 춤추고 나갈게. 나도 뻑긴 누가 있어도 가만히 무슨 사진을 하면 그런데 사진을 받으면 안 좋구나 마음을 묻고 있는데 저놈도 사진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모두 46명입니다. 그중 경남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두 8분이었지만 그 사이 또 한 명의 할머니가 숨을 거두어 살아있는 피해자는 모두 7명. 고령의 할머니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할머니들의 눈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수도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올 한해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유독 청소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일상을 사는 학생들이지만 저마다의 고민과 꿈 그리고 열정은 제각기 모두 달랐습니다.
반면에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아프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개월이 흐른 지금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청소년들. 이들이 오늘 법의 심판 앞에 섰습니다. 구치소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니? 가서 10개월 시절을 다 생각해보고 딱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앳된 외모, 교복을 입어야 어울릴 나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년범은 죄질에 따라 보호자나 위탁 가정에 넘기는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송치하는 최고 10호 처분까지 다양합니다. 모두가 숨죽이는 법정에서 엄중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지금 이게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활해. 알았지?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샬롬 청소년 회복센터. 소년범의 위탁가정인 사법형 그룹홈으로 전국 16곳 가운데 첫 번째로 설립됐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6개월, 길게는 1년간 머무르며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곳입니다. 등교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일탈을 막기 위해 밤에는 개인의 자유가 통제됩니다. 뭐 잠자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적으로 생활하는 쪽에서 공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 또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들, 그다음에 뭐 자기들이 어떤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단체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평범한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 엄마의 손맛이 익어가는 부엌입니다. 한창 먹고 자랄 나이에도 대부분 따뜻한 집밥을 먹지 못했던 아이들은 박선옥 씨의 손맛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엄마의 정성이 느껴지고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해주셔서. 사법형 그룹홈 샬롬의 식구들을 만난 지 어느덧 7개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은 이곳에서 샬롬의 식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머물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새롭게 샬롬의 문을 두드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아이들도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또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항상 긴장하고요. 아이들은 여기서 나가면 다시 홀로서기를 해야 해서 샬롬 청소년 회복센터는 단순히 아이들을 보듬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통해 비행의 재발을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막 안 좋았던 버릇들만 밤에 나가서 놀고 밤에 몰래 나가거나 막 술 마시고 그런 것들을 다 고쳐지니까 좀 규칙적인 생활이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샬롬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대화와 소통.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꿈에 대해 말합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보호관찰이라는 울타리를 만나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떳떳한 사람. 주변에 이제 피해 안 주고 앞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여기에는 일찍부터 미래 기술 명장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천시에 위치한 삼천포 궁업고등학교. 산업 현장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항공과 조선 분야에 맞춤형 교육을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산업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잘 파악해서 꾸준히 우수한 강소기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학생들의 취업처를 확대하고. 용접과 불꽃이 실제 산업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실전 같은 실습도 이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손놀림은 능숙하고 육중한 기계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아직 앳된 모습이지만 장난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햇밥이 자주 쓰는데 얼굴 같은 데 맞으면 많이 아파도 힘들어요.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재입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2년이 늦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연필을 쥐고 있던 손에는 불꽃이 튀고 또 튑니다.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대학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냥 그만두고 사실 1학년부터 들어오게 되었어요. 실습이 한창인 교실에 마이스터고 출신 선배들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뒤따르는 만큼 선배의 말 한마디가 어떤 수업보다 값집니다. 이 형이 성실이 형이거든요, 이름이. 네, 진짜 성실하게 하신 거, 그런 거 본받고 싶어요. 선배를 본받고 싶다던 후배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거제의 한 대기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인공은 삼천포 공업고등학교 3학년 박영주 학생. 이미 한 기업의 실습생이 됐습니다. 올해 10월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제는 국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가 되려고 지금 고1 때부터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는데 그 부응할 수 있게 꼭 국가대표 돼가지고 국제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진짜 소원입니다. 여름에 만났던 미래 기술 명장은 계절이 두 번 바뀐 지금도 여전히 꿈을 키워나갑니다. 소년 마이스터의 주역들의 땀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내일은 밝습니다. 인사이드 피플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이웃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생한 표정을 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또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낼 것입니다.